글로벌 가구 업체 이케아의 계룡시 입점이 무산되면서 계룡시 전체가 이케아 쇼크에 빠진 가운데 계룡의 아파트 값이 8년 만에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고 인근 대전 서남부권과 논산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행정당국과 LH는 사태 수습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계룡시 의회에서 시의원들은 이케아 유치 좌절로 시민들의 상실감과 대실지구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이케아가 토지를 사들인 뒤 6년간 착공을 안 하고 잠금 납부를 미룬 점을 들어 유치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케아 코리아가 2억여 원 되는 잔금을 오랜 기간 차일 빌 미루는 상황을 보며 어떤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룡시는 이케아 측에 적극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복합 쇼핑몰 등 대안 마련으로 시민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농업, 운동, 휴식 공간이 입주할 수 있는 토지로 계룡시는 LH 및 동반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케아를 성장 동력으로 예상하고 막대한 행정적 지원까지 해온 상태여서 계룡시와 시민들의 허탈함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계룡시와 LH는 이케아가 들어서면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매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입점 무산으로 도로와 주차장, 공원 조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만 들인 셈이 됐습니다. 계룡시의 부동산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4만 7천여 제곱미터의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건너편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신축 대형 상가를 찾는 발걸음은 뚝 끊겼습니다. 분양을 받고 프리미엄을 주고도 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들어올 때는 이케아 이슈가 있었으니까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케아 효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계룡시의 아파트값이 무려 8년 3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인근 대전 관저동, 논산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의 무책임한 사업 중단,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만든 문제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